야, 정말 활활 차오르는 뜨거운 무대. 예. 잘 봤습니다. 아직도 열기가 그대로 전해지는데요. 정말 무대를 후끈 달궜습니다. 예. 예. 아, 이 뜨거운 무대 봤으니까 제가 실례한다면 뜨거운 질문 하나 올려도 될까요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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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파이널 무대 진출할 것 같나요? 진출해야지 벽돌바닥 파이어 댄싱 경기장이 생기는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꼭 올라가야 됩니다. 입에서 불을 뿜듯이 얘기를 하시네요. 예. 좋습니다. 예. 응원하겠습니다. 아직도 옆에서 열기가 느껴지는데요. 우리 심사위원 세 분은 어떻게 보셨을지. 자, 장진위원. 잘 봤습니다. 아마 제 생각인데 현재까지 나온 참가자 중에 이 세미파이널 무대의 메커니즘이라고 그러죠. 이 기술력과 장치를 가장 잘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육안으로 본 것만큼의 감흥을 제작진이 편집 혹은 카메라를 잘 넘겨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동일한 감정이 갔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. 잘 봤습니다. 네, 대단한데요. 자, 송인아 위원.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무참히 제 생각이 깨져버리는 순간이었고요. 그만큼 더 감동적이고 그만큼 더 놀라웠던 아름다웠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자, 박할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저는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고요. 예. 예선 때도 잘 봤고 오늘도 역시 제 생각이 옳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너무 잘 봤고요. 누군가가 당장 이거를 쇼화 시켜서 어딘가에 한국에서 제발 저도 표 사서 보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잘 봤습니다. 극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네. 예, 분위기 훌륭합니다. 예, 심사평 들어봤고요. 자, 정신엽 씨를 응원하시는 분들은요. 휴대전화 메시지창에 투표번호 6을 입력하시고 샵 0700으로 보내시면 됩니다. 이름만 입력하시면 무효 처리되니까 반드시 투표번호 입력해 주시고요. 모든 공연을 본 후에 10분간만 투표하시는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자,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투표번호 6번 정신엽 씨였습니다. 알겠습니다.